5천을 이끄시는 이상천 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이끄고 계신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을 대신하여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의회 전원표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쓰고 계신 대원대학교 고숙희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공정한 세정을 책임지고 계신 제천세무서 이승신 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김동영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농협 조합장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제천시 농민단체협의회 이경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농업인단체 회장님들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우리기술 노갑선 대표님, 주식회사 솔라늄 네트워크스 박형준 대표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해서 관내 기관 단체장님들과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일일이 소개해올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예,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두 차례의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아쉽게 탈락하였지만 다변화하는 농촌의 대내외적 여건을 대응하고 교육, 연구, 개발을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우리 충북지역에 특화된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사업을 건의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오늘 힘찬 첫걸음을 딛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관계로 참석 못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 본 사업이 제천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전원표 도의원님 감사드리며 또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 우리 이상천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배당님을 배동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이경호 농민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 관련 단체장님,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 선도기업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8월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제안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1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영역을 추진하였고 21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인정동의를 득하였으며 21년 11월 기반조성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으로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2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291억, 도비 111억, 시비 120억이며 17.5헥타의 사업부지에 재배면적 5.45헥타의 기능성 작물 재배단지, 복합수경 재배단지, 다단형 재배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 농업 기술 연구 및 전수를 통해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모델 제시 등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명실공히 중부권 최고의 농업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첨단 복합단지 및 임대용 스마트팜 착공식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서승호 행정부지사님, 또 우리 고숙희 총장님, 또 갑자기 이승신 세무서장님, 우리 아까 그 피력을 좀 신홍섭 충북기업본부장님 너무 총사 봤죠? 예, 아까 피력을 좀 좀 약하게 하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원표 도의원님, 또 배동만 의장님,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오늘 또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이경호 농민단체협회장님, 또 박일균 사회치 연합회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아마 여성 저 제천이 농업단체가 농업경영인의 김성영 회장님, 또 유미정 우리 여성농민 회장님, 함이자 생활개선 회장님, 노영철 우리 지도자협회장님, 또 우리 저기 항해문 농민 회장님 여러 분 계신데, 두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단체에서 아직까지 좀 우려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농민회에서 농민단체 여러분들에서 이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이 우려가 아니라 제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도에서 도와 함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 이동현 회장님, 또 김혜원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영 농협지부장님 포함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농협조합장님이 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주 조합장님, 또 금성 장원봉 조합장님, 또 김성태 우리 백운 조합장님, 이분은 우리나라 농협중앙회 농협회 이사 공식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또 유도식 제천단지협 조합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은 총 사업비가 국비 291억 원을 포함해서 총 521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제천시 농업 관련 예산은 역대 최고의 그 금액이 투자됩니다. 이 일대에 17.5헥타에 첨단 복합단지가 2.5헥타, 또 임대형 스마트팜이 3.3헥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내년 2023년 후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만큼 기후와 환경에 완전히 종속된 것이 농업이잖아요. 태풍 오거나 비만 오면 없어진 농사 안 되는 건데, 지금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이 어떤 기존의 농사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기존에 우리가 기후와 환경에 종속됐던 농업을 기후와 환경에 전혀 종속되지 않고 당당하게 기후와 환경을 맞부딪혀서 우리가 새로운 농업을 만들겠다, 미래 농업을 보장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부디 제천의 기존의 농업인들과 또 제천의 기존의 농업인들과 어울려서 제천의 미래 농업을 제천의 미래 농업을 보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이 제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지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뜨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이상천 시장님,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금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충북도 지사님을 대신하여 서승우 행정부시장님께서 오늘 와주셔서 이 자리를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고숙희 총장님도 와 계시니까 대학을 대표해서 또 와 계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서 이승신 우리 세무서장님도 와 계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하여튼 지금 금방 또 우리 도에 제천을 위해서 도에서 도의회에서 뭐 사업이면 사업 모든 말을 대변해 주시는 우리 전원표 도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바쁘신데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또 금방 저하고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같이 하고 빠르게 달려오신 우리 이동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혜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축하할 굉장히 기쁜 날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 제가 대신 와서 축하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바이오 청남농업 복합단지 그리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정사업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동종 행사에 쓰는 163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공식 준비는 물론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사업을 뜨기까지 물씬단면 노고를 아껴주시하신 이상천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기빈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현표 도의원님, 배동관 시의회의장님과 아마 시의원님들, 고숙희 총장님, 또 농어촌 본부장님, 서승원 선생님 오셨는데 농업단체 아까 이영호 회장님도 계신데요. 새로운 농업복합단지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중공사 본부장님하고 신부봉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2년 연속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에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두 번씩 해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남북권만 농업복합단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중북권 단지에서는 우리 제천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손을 활짝 드시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삽을 양손으로 허리 정도 높이까지 살짝 들어서 흙을 퍼올릴 듯한 말 듯한 네, 그런 포즈를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찰칵!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될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및 인디언 스마트팜의 안전한 공사를 기원하는 시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셋에 함께 영차라고 외치시면서 첫 삽을 뜨신 후에 건너편으로 힘차게 흙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차! 역사적인 순간 변화의 첫발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제천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공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쪽 무대 활용